제주 관음사가 제주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덕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기제사를 봉행했습니다. 기제사에서는 1930년대 화재로 소실된 관음사의 제2의 종창을 위해 시주한 국채웅 거사를 비롯해 4.3 사건으로 소실된 신관음사, 현 보현사를 지난 1950년대 신축하는 데 앞장섰던 이차룡 신도회장 등 제가공덕주 위패를 봉안하고 공덕을 기렸습니다. 저희 모두는 이 공덕에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 이제 관음사는 제4차 중창불사를 하려 합니다. 그 위상을 바로 세우고 본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덕주님들의 설판 동참을 바라며 행사에는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23교구 김문자 신도회장,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기제사 이후에는 만불전에서 원불 점안의식도 봉행됐습니다.